네, 안녕하십니까. 사오쌤의 유튜브 학교. 오늘은 나를 구독한 내 구독자들 명단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상단 오른쪽에 있는 자신의 프사, 큰 프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목록이 나오죠? 그 중에서 유튜브 스튜디오를 클릭하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유튜브 스튜디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의 대시보드에서 화면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하단에 나를 구독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모든 구독자 보기를 누르세요. 네, 그래야지 구독자 목록이 뜨고, 여기서 중요한 건 기간이 지난 90일로 되어 있을 건데 기간을 전체로 설정하시고요. 자, 여기서 볼 때 주의할 점은, 자, 여기 보시면 구독 취소라고 써 있죠. 네, 이분들은 여러분들 구독 취소한 게 아니에요. 이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구독을 취소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서로 오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즉, 이 구독 취소라는 걸 보고서 많은 분들께서 상대가 나를 구독 취소했다고 오해들 많이 하시는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또 파란색으로 구독이라는 버튼이 있죠. 파란색으로 구독. 네, 이걸 클릭하면 내가 상대를 구독하는 겁니다. 즉, 상대는 나를 구독했는데 나는 상대를 구독하지 않은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자, 상대방 채널로 가가지고 그 상대방 채널에 있는 메뉴 중에서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채널을 클릭하시게 되면 그 채널 안에 상대방이 나를 구독했는지 알 수도 있어요. 자, 그 채널을 클릭하시게 되면 채널 안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대방이 구독한 사람들의 목록이 쭉 나와요. 네, 그 목록 안에 내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오쌤의 유튜브 학교에서는 여러분들 구독자들 명단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요즘 들어서 서로 간에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부디 오해보다는 이해를 하는 성숙하고 좀 더 나은 유튜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상대를 먼저 이렇게 배려하고요. 상대방이 나를 구독 취소했다고 오해를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더 상대에게 찾아가서 댓글도 달고 활발하게 활동하면 상대가 다시 나에게 찾아올 거고, 그러면 상대도 구독이 풀려있는 걸 확인하면 다시 여러분들 구독 버튼을 눌러주고 할 겁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다들 행복하고 즐거운 유튜브 활동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들 3천만큼 사랑합니다. 여러분.